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광고홍보학 전공의 18학번 황준태입니다. 저는 2020년 여름방학에 약 8주간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회사 소개 및 지원 동기, 주요 업무 및 일상, 그리고 느낀 점 및 꿀팁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사 소개 및 지원 동기입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는 주식회사 데이드의 더 SMC 그룹이라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밀리언뷰라는 팀이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밀리언뷰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언뷰 팀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에게 협찬 및 광고를 제안하고 협업하는 팀입니다. 특정 제품 혹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제안이 들어오면 예산이나 톤앤 매너에 맞게 그에 적절한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추천하며 더 나아가서는 완벽한 콘텐츠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획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동구매, 라이브 커머스 등 커머셜 영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학교에서 TV, 신문, 라디오 같은 기성 매체를 통한 광고만을 배우다가 이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광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익히는 데에도 좋을 것 같아서 더 SMC 그룹 밀리언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업무 내용 및 일상인데요. 제가 찍은 브이로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꿀팁 및 느낀점입니다. 꿀팁 같은 경우는 Q&A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저와 제 동기들이 현장 실습을 하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질문 세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출근 시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실습했던 회사의 경우에는 매우 복장이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저도 첫 출근 시에만 세미 정장을 입고 이제 셔츠, 티셔츠, 슬랙스, 청바지 등 자유롭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반바지도 두 번 정도 입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회사나 직군마다 다르니까 첫 출근 시에 한번 둘러보시거나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점심 식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는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고 이제 정해진 금액의 식대가 있으면 그 금액이 그 다음 달에 입금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제 가끔은 팀장님이 사주시기도 했지만 저희는 무조건 깔끔하게 팀원분들과 더치페이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식대가 별도로 없는 회사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추가 근무, 야근도 진행하게 되나요? 저는 항상 칼같이 칼퇴했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날 그날 적정한 업무량을 배정해 주셨고 만약 중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긴다 하더라도 정시 퇴근 후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다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이 있다면 현장 실습 활동일지는 꼬박꼬박 시간이 날 때마다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하루에 두세 가지 업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걸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팅 목록이나 다운로드 파일을 확인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실습 활동 일지는 최대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미리미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장 실습을 하기 전에는 3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건지 약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동안 현장 실습을 진행하면서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다양한 분들의 조언도 듣고 그리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학기 동안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좀 알게 되기도 했고요. 만약에 저처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현장 실습을 통해서 부딪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현장 실습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광고홍보학 전공 18학번 황준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